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수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제 옆에는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방통위원장 빵빵빵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빵진숙 선생님 때문에 근데 결국 임명은 됐어요. 그래서 MBC가 지금 이제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요. 지금 AI와 미디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AI가 나와서 미디어가 싹 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임박한 붕괴라고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네. 여기 지금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정리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AI가 무료로 써지고요. 주문형으로 써지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섯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제미나이 그죠? 네. 1.5 프로 쓰고 있고 돈 주고 쓰는 겁니다. 무료 제미나이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클로드 3.1 뭐 이런 것 라마 3.1 클로드 3.0 다 복합적으로 그죠? 거기에다가 제일 많이 쓰는 게 GPT 4.5 미니를 쓰고 있어요. 4.5보다 이제 미니가 더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AI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모든 거 PPT도 만들어주고 로고도 만들어주고 뭐 AI가 다 해주는 게 바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그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몇 개 그림을 그리면은 뭐 뽕뽕뽕 자꾸 뜯어내는 없어지는 그죠? 네. 그렇게 그런 것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AI 등장으로 미디어 산업이 붕괴되고 있더라. 내가 써보니까 정말 이걸 진짜 취재를 하려면은 몇 달이 걸리고 미국까지 가서 해야 되고 네. 그죠? 스위스도 가야 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한테 물어보면 각 나라의 글을 다 알려주고 대신 어떤 것은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어떤 것은 더 짧게 알려주고 뭐 조금씩 다르게 알려주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이게 제미나이 1.5 프로입니다. AI 컨텐츠 생산의 판도가 이제 사라졌다. 판도가 바뀐다. 이렇게 해서 AI 기술 발전이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고 AI는 무료고 무한정하고 고급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산하는 그런 게 이제 경쟁이 안 된다. 이게 기존 모델입니다. 기존은 사람이 미디어 신문을 쓰고 뭐 방송을 하고 제한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숙련된 작가 또는 네. 기자가 작가의 수와 관련 비용이 드니까 그죠. 생산량이 제한이 되죠. 내가 기자를 300명을 쓰면은 300명에게 들어갈 돈이 월급 줘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AI는 뭐 한 명이 300명 역할을 다 해버리고 무료이고 그죠. 아니죠. AI도 이제 돈을 내고 써야지 생산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쓰는 거 뭐 한 달에 써봤자 뭐 80만 원 뭐. 그래도 돈이 어쨌든 들어가야지. 60만 원, 80만 원 정도 내면 네네. 아 MBC에 그죠 기자 한 명에 1억씩 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런 말 들으면 기자들이 좀 화낼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생산력이 엄청 좋아지네요.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네. 그죠? 요거 제미나이 1.5 나온 거. 프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쓰면 해결해야 되는 콘텐츠다. 독자의 개별적인 관심에 전혀 상관없이 지가 쓰고 싶은 거 써요. 근데 AI한테 물으면 그죠? 제미나이한테 물어서 뭐 혹시 이거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꾸 질문하면 다 같은 답을 주기 때문에 콘텐츠가 네. 화려하다. 검색 엔진의 역할이 이제 변하고 있다. 검색 엔진이 답변 엔진으로 변하면서 답변을 제공한다. 콘텐츠 경제 붕괴. AI가 무료로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면 기존 콘텐츠에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생태계가 붕괴된다. 당연히 그럴 거죠. 네.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챗GPT가 나온 게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챗GPT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클로드 나왔죠. 라마 나왔죠. 막 온갖 게 다 나와서
너무 좋은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한 2, 3년 후가 되면은 기자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 네, 작가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좀 처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작가도 그렇죠. 미국에 제일 먼저 이거 나오고 난 뒤에 할리우드에서 6개월 데모를 했어요. 시나리오 작가하고 배우들하고. 네. 네, 배우도 안 써요 이제. 그리고 카메라맨도 안 쓰고. AI가 다 해버리니까. 굉장한 거죠. 아무튼 이게 소셜미디어가 이제 급변하고 있다. 생성 콘텐츠 중심에서 AI 생성 콘텐츠 중심으로 확 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는 이제 기자들 쓰던 이 미디어, 구미디어고 그죠. 기존 미디어고 이제 새로운 미디어는 무한한 콘텐츠를 생성 가능하다. AI는 밤새도록 그죠. 질문만 해놓으면 답이 막 저절로 나오니까 무제한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미국에 취재하러 갈 필요 없이 그죠. 비행기 표 내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개인화된 콘텐츠. 각 개인의 관심사. 기자가 관심 있는 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그 관심 사항에 대해서 물으면 얘가 답을 다 해주니까. 검색 엔진의 진화. 이 검색 엔진은 정보 찾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도구다 이제는. 네, 네. 콘텐츠 소비 방식이 사용자는 더 이상 긴 글을 읽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얻고 싶어한다.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읽는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예. 예.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언론 방송 언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기자 신문 기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미디어 산업의 변화 AI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기존의 미디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독자들에게 더욱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 한두 개 쓰고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그 AI 넷이라는 그 신문에는 4명의 기자가 있어요. 사실 3.5명의 기자가 하루에 쓰는 게 보통 뭐 미니멈 5개에서 그죠? 30개 정도 내거든요. 우리가 기자를 하루에 25개, 30개. 작을 때는 20개. 그렇게 많이 기사를 그렇죠. 써요? 예, 네, 그렇게 많이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AI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거는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취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전부 AI에게 물어보고 얼마나 잘 물어보고 그죠?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하는지를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미디어 판도를 확실하게 바꾸고 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 모색하지 않으면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MBC, KBS 뭐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AI에게 다 물어봐요. 저처럼 그죠? 제미나이 뭐 1.5 전부 다 깔아놓고 여기다가 물으면 대답을 약간씩 달리 해주거나 완전히 다른 더 많은 정보를 클로드가 정말 좋은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좀 달리 확실하게 달리. 네. 제미나이는 일반적인 질문이고. 네.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출판 산업에도 큰 변화가 있겠죠. 이제는 책이 안 팔려요. 제 책은 그래도 조금 팔리긴 하는데 네. 네. 1년 안에 AI는 언론인과 전문 작가 99%보다 더 잘 쓸 수 있고 그러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 99%입니다. 이게 지금 AI가 되면서 또 그 특화된 경험에 기반한 글들은 더 고부가가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네, 어차피 AI는 사람들이 쓴 글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인간이 집어넣고 네. 새롭게 자꾸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AI가 쓰는 거는 그죠. 옛날에 인간이 쓰는 걸 자꾸 돌리기 반복,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AI에서 생성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약간 똑같은 걸 자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산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인간이 쓴 기사하고 기사에 제가 만족을 못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니까 지금 3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네. 3년째 AI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어떻게 썼느냐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그죠 검색한 거를 또 정리해가지고 검색을 갖다 그렇죠. 와서 막 이렇게 네. 썼는데 이제 물으면 답변을 얘가 잘 써주니까 그냥 끌고 와서
조금만 그죠 각색을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콘텐츠가 사람이 쓴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사람이 쓴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답변이 나오고 사람 쓴 것보다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꾸 인풋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풋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풋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029년만 되면 AGI가 나오거든요.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이제 지가 만들어요. 이제 지가 인간처럼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2, 3년만 지나면 아마 AI가 더 많은 또 컨텐츠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뭐 똑같은 AI 것만 우리가 본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독자를 위해서 관심사에 개인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건데 우리 기자들은 회의하잖아요. 기자 회의죠. 아침에 오늘 무슨 뭐가 있어 기사거리가 아니면 뭐 뭘 취재해야 되지 오늘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저쪽 인간의 머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개인화된 콘텐츠 내가 관심 있을 때 물어보면 기자들은 그래 그 기사 한번 취재해서 써줄게 한 달이 지나요 보면 아니 그 기자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 AI는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쭉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뭐 낙태에 대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의견을 많이 줘.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더 많이 써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 나라마다 찬반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들은 좀 정리하는 데는 좀 최고죠. 각 나라마다 낙태 찬반을 쫙 알려주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얘들은 그래서 제가 6개 그죠. 6개 같이 AI를 다 쓰니까. 쓰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왜곡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크로스체크를 못하니까 같이 쓰게 되면은 괜찮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AI넷에 들어오시면 이런 이글들도 전부 다 지금 AI한테 물어가지고 쓴 것들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정리를 한 거지 이게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제작이 된 그렇게 제가 안 물었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 물어보면 그런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그 크기가 조금 다르죠. 네네. 여기는 제미나이고요. 요게 지금 퍼플렉시티를 사용한 거고요.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여기 밑에 요거는 지금 제미나이 아니. 지 프로온의 4O를 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4O 밑에 반드시 그림이 나와요. 얘가 그림을 그려 주기 때문에. 그림 나오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4O 미니입니다. 4O 미니. GPT 4O 미니에서 이렇게 알려 주고 있어요. 그래서 AI와 미디어의 임박한 붕괴해서 99% 더 잘 수 있고 더 심지어 급여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개 모두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1년 안에 AI의 언론이 그죠? 아 이거 방송인들이 보면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AGI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그렇죠. AI만 아직까지. 가지고는 이 전체 지금 방송 미디어를 다 바꾸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퀄 경고입니다. 우리는 미래학은 그렇죠. 경고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AI가 무료로 무제한 기사를 생산할 수 있던 세상에 왜 생산을 고정된 수로 제한해야 하나 기자가 30명이면 왜 고정된 30개 기사만 우리가 봐야 되냐 3천 개 3만 개 보기를 원할 사람들이 원한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관심 사항을 알아야 기자들이 그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고 무조건 막 우리 언론 뭐 노조 저희는 노조는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현재의 언론사의 그 하나의 뭐 스트럭처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된다라는 걸 보면은 지금 뭐 이진숙 선생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이 기반이 없다. 그죠? MBC라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MBC KBS 네.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봐요. 그래서 고정된 기사의 수에 기존 모델이 쓸모없게 되고 출판물은 뭐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 독자는 매일 기사 하나씩 필요할 그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른 독자는 5천 개를 필요로 한다. 저 같은 경우에 나는 5천 개를 보고 싶어요. 기사 한 개 보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다른 이제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박영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퍼뜨리면은 그게 이제 나비 효과로 해서 많이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저 5천 개를 생산하는 게 지금 원소스 멀티 유즈라 그래가지고 너무 같은 거를 막 여기저기다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저게 다 쓰레기다, 정크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도 사실 5천 개를 다 읽으려면 눈이 아픈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은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이 정말 필요가 없는 AI 모델이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신문 따라 보거나 그죠.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냥 물어요. 그냥 여섯 개 그죠. 재미나한테 물어보고 저 GPT 뭐 4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이 다양하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네. 약간의 이제 그 포인트를 줘서 그죠. 뭐 아동 학대에 대한 거면은. 그 아동 학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대안도 쫙 나올 거 있고 아동 학대 세계 사례를 그렇죠. 보여줘. 세계 사례부터 뭐 아동 학대 없애기 위해서 아주 폭력적인 남자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 되냐? 뭐 아무튼 이렇게 과격하게 물어도 되고 뭐 네, 그렇죠. 알아가지고 다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이 AI를 잘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업무 능력이 좋아진다. 효율성이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줄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고 네. 그 자기 기사가 자기가 잘 쓰니까 기사 뭐 폼 잡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이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서 자기 주장을 맨 끝에 넣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사회는 안 된다. 이 사회를 네. 바꾸자.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에 이제 도미노가 무너지는 도미노가 나온다. 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여 친구의 벽에 글을 쓰거나 찌르거나 가상에 뭐 이런 걸 던지는 것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다. 자기는 페이스북 썼다는 거죠. 근데 네.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인스타그램의 사용자가 가장 많은 일반적인 팔로워 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팔로워 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페이스북 시대에 좀 팔로우가 중요했는데 이제 팔로우 해서 그 사람이 뭐 중요한 말들을 쓴다고 사는 팔로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을 다 대답해 준다 이런 겁니다.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를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데 페이스북과 구글 주의 차이점은 구글이 쿼리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반면에 페이스북은 쿼리 없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쿼리라는 게 이제 질문하면은 답변이 네. 나온 거죠. 네. 페이스북은 질문해서 걔들이 답변 안 해주잖아요. 네. 구글은 이제 답변을 해준다 이런 사회가 왔다. 이게 옛날 사회고 그죠. 여기 그림 왼쪽에 그림이 옛날 사회에 책을 갖다 붙여놓고 뭐 프린트물 갖다 놓고 이렇게 기사를 쓰다가 이제는 AI 불러가지고 기사 쓴다 이런 것입니다. 저 할리우드가 이게 지금 AI가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AI가 점령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할리우드에 우리 UN 미래 포럼에 77개국의 지부가 있는데 네. 그 할리우드에 예, 미디어 지부가 있어요. 네. 미디어만 하는데 그냥 죽을라 그러죠 거기는.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콘텐츠 영화 제작한다고 시나리오 써가지고 돌아다니고 그죠 뭐 하던 것들이 치약 없어지고 실제로 전부 얘한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콘텐츠를 쓰게 만드느냐 그것만 열심히 배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부 다.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 임박한 붕괴에 대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때문에 일어난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이 입력하지 않으면 데이터 계속 축적되지 않으면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의 그 입력하는 그 경험과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같아요. AGI만 나오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AGI가 나오면. 근데 지금 걔네들이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누구지 우리 벤 고르체 같은 분들이 지금 그 만들고 있는데 예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예. 이 작은 글씨들은 이건 또 어디서 뽑아 오신 건가요? 어 글씨가 작은 거는 네. 저기예요. 그 퍼플렉시티에서 가지고 온 거고. 여기는 약간 논문처럼 이걸 뽑아주네요. 네, 컨텍스트를. 예, 뭐 엄청나게 많은.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AI넷이라는 신문에 들어와서 네. 다양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많이 붕괴가 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붕괴가 오는데. 제가 실제로 브라질에서 없어지는 걸 봤어요. 신문사가 쫙 없어지면서 신문 기자들이 전부 유튜브로 막 확 넘어갔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는 정부가 돈을 안 줘요. 정부가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 언론사에게 예, 언론사에게 돈도 지원하고 언론사가 호텔을 가지게 해서 호텔에서 돈 벌게 해주고 언론사의 이 정언 유착 그죠? 네. 정부하고 언론사가 유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착이 필요 없어요. 언론사를 언론사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정치인들이 언론사에 의존하거나 언론사보다 전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배포를 해버려요. 그죠? 트럼프가 자기 스스로 트위터에 그냥 글을 올려버리지 백악관에 기자실 찾아가지고 언론인한테 말하지 않죠. 네. 그것처럼 이제는 전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누구든지 자기 페이스북 또는 자기 인스타그램 자기 뭘 다 가지고 이제 AI로 생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자가 따로 뭐 퍼뜨리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다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기사를 AI가 쓰다가 그다음에는 예, 신문사의 그저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네. 경언 유착이 또 뭐 정언 유착이 와해되면서 굉장히 변하는 물결로 우리가 넘어간다. 이게 지금 플렉시티? 퍼플렉시티에 지금 정리된 좀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게 완결성이 좀 완결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언론인을 위할 수 있는 8가지 작업에서 AI는 언론인을 대체할 수 없다. 이는 아직은 마스터가 아니라 조수다. 하지만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일상의 지루함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가장 잘하는 일인 실제 저널리즘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저널리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챗GPT가 도와준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AI넷에 이 지금 기사를 한번 보시면 방송과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안에 AI는 언론인과 전문 작가의 99%보다 더 잘 쓸 수 있다. 급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거는 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과장된 듯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언론인을 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네, 그렇죠. 거기에 마지막 좀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렉 퍼플렉시티인가요? 퍼플렉시티. 예, 이건 어디서 만들었나요? 퍼플렉시티가 그 걔네들이 클로드 만드는 아이들이죠. 네. 오픈 AI. 오픈 AI에서. 이게 오픈 AI가 지금 계속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자, 오늘 저희가 미디어와 방송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가 만들 방송과 미디어의 세계 AI넷의 기사를 한번 꼭 좀 검색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